오, 아침부터 직접 요리를 하시나 봐요. 아침에 웬만하면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해요. 왜냐면 저녁에는 많이 못 먹어요. 아, 이 세라믹 도마. 저게 뭐야? 자, 거울을 열었더니 이렇게 잔뜩 있어요. 안경이. 아, 나는 이렇게 여자들이 민낯에 이렇게 안경 쓸 때 그래. 되게 설레요. 렌즈가 없어도 정말. 만화영화 주인공 같지 않아요? 뭐라고? 순애가 치료를 위해 복용하던 약은 아침은 좀 과하게 먹어야겠어. 그 가재도구들이 약간 좀 소꿉장난처럼 되게 귀엽다. 다칠 뻔했어. 깜짝이야. 아, 이래서 진짜 부엌이 너무 조그매. 깜짝 놀란다. 어, 안 돼, 안 돼. 손에서 안 돼. 손 다쳐 안 돼. 아, 두 분은 분위기 잘 돼서. 이거 마치 지금 아이돌이 아니고 그 호프집 주방 아주머니처럼 어? 그 여기다가 화장하니까 진짜 톱으로 막 부으시고 손으로 올려서 이렇게 두고 칼질하시고 알뜰하게 맛있게 실속 있게 요리를 하는 거 아니야? 이거 전형적인 호프집 안주 메뉴야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자 사람들이 저렇게 치즈집 이렇게 얹지 않잖아요. 아, 왜 자꾸 호프집 얘기해요? 정말 맛있어. 호프집도 안 나왔던 잔상 때문에. 우와, 아, 진짜 맛있겠다. 와, 사실 저렇게 혼자 먹기 힘든데. 됐다. 끝. 아, 전자레인지가 왜 거기서 더 부엌이 되게 작아서 빨리 빨리가 별로 없어. 야, 밥도 지금 오 잡곡밥이야 잡곡밥. 타임밥을 안 먹어요. 아, 나도 흰 거 안 먹어야지. 맛있겠군.